자화상을 그리는 시간 김경인 선생님, 여기는 국경입니다. 어두운 밤 희미한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처럼 나는 몇 개의 선이 다시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툼은 늘 있죠. 눈을 감으면 하얀 종잇장 위로 눈과 코와 입이 점령군처럼 몰려오고 나의 손은 속수무책 들끓습니다. 어제의 채굴꾼들은 일손을 놓고 말합니다. 파헤쳐도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산산조각난 거울조각이구나. 자기 그림자에 반한 정물이구나. 너의 핏줄은 나의 것처럼 붉고 너의 심장은 내 안에서 두근거린다. 너의 바닥에서 일렁이는 저것은 무엇인가? 너의 유물은 무엇인가? 선생님, 진심을 다해 당신과 피를 나누고 싶어요. 모든 색깔을 다 먹어치우고 검정을 이해하게 된 물고기처럼, 그러나 사실은 검정을 모르는 물고기처럼. 여러 개의 표정이 얼굴 위에 앞다투어 떠오를 때 두려움을 감추려 더욱 잔인해지는 병정들을 일사불란하게 다뤄야 하는 장수처럼 당신은 나의 아슬아슬함 속에 빛과 어둠이 섞이는 은회색의 혼돈을 친화라고 부르듯이 모래알과 모래알이 서로를 모르는 채 해변을 완성하듯이 당신이라는 먼지 속에서 나는 떠오르면서 먼 초록이 가까운 초록을 다 잊기까지 망설임 속에서 놓일 자리를 찾는 바둑알의 심정으로 색깔 안에 나를 구겨넣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국경입니다. 이제 곧 그어질 몇 개의 철책 속에 나는 가득 담기고 나는 비로소 다시 태어나고 나는 나의 바깥을 향해 빙긋 웃습니다. 총을 겨누듯이.